네, 안녕하세요. 크리머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또 올리는 이유는 이제 DSL vs 더 월드라는 대회가 8월에 열리게 됐어요. 근데 이 대회가 1년에 한번 있는 대회인데 DSL 한국 선수 8명, 그다음에 해외 선수 8명 해가지고 한국 대 해외 선수, 약간 이런 취지로 만든 좀큰 대회인데, 이큰 대회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대회가 전부 다 투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다섯 명을 이제 투표로 뽑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명단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투표 사이트 링크는 제가 유튜브 댓글에 달아 놓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사이트가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타투를 깊숙하게 판 분들이 아니라면은 모르실 만한 사이트예요. 일단 그래가지고 제가 단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테란 선수들도 유명한 선수들 많죠. 그 다음에 저그 그리고 프로토스인데, 여기서 이제 투표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럼 이걸 누르시면은 이게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디를 한개 만들어 볼게요. 누가 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메일을 딱 써오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메일로 가서 인증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메일을 받으시면은 이그 이메일 안에 링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다 클릭하시고 누르면은 가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입을 한 상태에서 이 링크를 다시 타고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아이디 왼쪽에 보트라고 다 써져 있어요. 여기서 이걸 누르고 클로즈 윈도우 누르면은 끝입니다. 지금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뽑힐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 왜냐면은 윤수영이나 뭐 병렬님, 뭐 민수 전부 다 워낙 저보다 잘하고 스타성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래도 투표 안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응원해 주시는지 알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대회를 정말 하고 싶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된다면은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